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연필일 수도 마이크일 수도 마우스일 수도 약간의 노래일 수도 있다라는 표현은 그렇죠. 이 문장이었죠. could의 뜻이 뭐예요? 너 있다라는 무슨 시? 아닌데요. can의 과거라고 돼 있죠. 그러면 당연히 무슨 시? 양념시. 양념시죠. 그러면 a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money 라는 대답 듣고 싶어. 연필, 마이크, 마우스, 약간의 돈. 얘들은 이렇게 길어봤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로 먼저 묻는 말을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무엇일 수도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자, 묻는 말을 할 때는 항상 뭔가 순서가 달라지죠. 얘가 it을 넘어갔네요. it 탄원고 갔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ould it be? What could it be? 라고 물어봤더니 It could be a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money.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ould it be? 그렇죠. What could it be? 했더니 It could be a pencil, mic, or mouse, or some money. 오케이. 좋아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 pencil means. pencil means or teacher. teacher 됐습니까? 연필은 선생님을 의미합니다. Pencil means a teacher. pencil means a teacher. 그럼 선생님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우리말로 이렇게 물어보고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es the pencil mean? 그렇지. 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the pencil mean? 했더니 The pencil means a teacher. 그렇죠. What does the pencil mean? The pencil means a teacher. 오케이. 다음 문장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An entertainer.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바로 가봅시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 응.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된다? What does the mic mean? 그렇죠. What does the mic mean?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 mouse means a computer programmer. computer 프로그래머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마우스가 무엇을 의미하니? What does the mouse mean? The mouse means a computer programme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렇죠. 자, 이번엔 좀 다른데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무엇이 사업가를 의미하니? 라는 질문이 될 거고 무엇이 사업가를 의미하니? 라고 이건 여기다 밑에다 적자. Okay. 무엇이 사업가를 의미하니 하고 싶으면 what o 이때는 순서가 안 바뀐다고 조심하라 그랬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가 사업가를 의미하니? What means a businessman?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뭐가 의미하니? 돈이 의미해. 오케이. 계속해서 Koreans call this 돌잡이. 그렇죠. 돌잡이로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돌잡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로 묻는 말은 what? 잠깐만요. 오케이.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do Koreans call this? 그렇죠. 더 할 거 있나요? 자,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Koreans call this? 뭐라고요? what do Koreans call this? 라고 물어봤더니 Koreans call this 돌잡이. Very good. 자, 채연이 말하기 정말 많이 늘었어. 오케이. 이제 쓰기만 잘하면 되겠다, 이 똑강아지야. 수고했습니다.